오리온이 판매하는 과자 카스타드의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지와 동시에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에이, 93%나 회수했는데 그 7%에 내가 해당이 되겠어? 정확한 거야. 나 식중독 걸렸어. 으야. 야, 좀 뜬금없는 얘기기는 한데 나 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을 겪을 뻔했어. 내가 며칠 전에 쿠팡에서 과자 세트 같은 거를 좀 할인해서 파는 행사가 있었었거든. 근데 마침 내가 과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과자가 다 떨어졌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희쁨이한테 막 가가지고 나 이 과자 세트 사도 돼? 해가지고 과자를 샀어. 허락을 받아가지고 뭐 박스가 이만해. 과자가 한 20개 정도 들어있어요. 다양한 종류의 과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카스타드가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딱 느낌이 온 사람이 있을 거야. 카스타드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. 맞아요. 그 포도상구근? 황색포도상구근이라는 균이 있는데 그게 식중독균이에요. 근데 그게 이번에 뭐 식약처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카스타드가 잠깐만 다시 갖고 제4 청주 공장에서 만들어진 2023년 12월 22일 날 제조된 거, 기한이 6월 21일까지인 거. 이거 먹지 말라고 공문 내려왔거든 오리온에서. 근데 난 그걸 몰랐어. 그래서 카스타드 먹어야지 했는데 희쁨이가 약간 지나가듯이 지금 문제 있다던데. 그래가지고 에? 그래? 이러면서 내가 검색을 해봤거든. 근데 오리온 쪽에서 지금 그게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93%가 회수가 됐다는 거야. 그래서 에이, 93%나 회수했는데 그 7%에 내가 해당이 되겠어? 하고 이렇게 유통기한을 딱 봤는데 정확한 거야. 절대 먹지 말라고 써있던 그 소비 기한이 정확하게 여기 지금 일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희쁨이가 안 알려줬으면 나 식중독 걸렸어. 너무 무서웠어. 그래서 과자가 진짜 많이 들어있었거든? 그래서 한 3, 4만원어치를 한꺼번에 산 거야. 과자 세트를 여러 가지가 들어있던 거를. 근데 이게 들어있었잖아. 불량품이 들어있었잖아. 그래서 환불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자 절반을 처먹어서 과자 맛있다 이러면서 막 이것도 뜯고 저것도 뜯고 막 다 뜯어놔가지고. 그래서 환불을 분명히 신청을 하면은 쿠팡이라면은 해줄 것 같긴 하거든. 근데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. 좀 뭔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야. 이미 먹을 거 다 먹어놨는데 하기가 좀 뭐하더라고요. 애초에 먹다가 이제 그 교환이 되는 거였으면 오리온에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. 일단 끝까지 들어봐. 교환이 가능한 거면은 그래도 내가 과자를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과자를 추가로 받는 거네 이러면서 게이드 이러고 교환 신청을 했을 텐데 그 행사 상품이어가지고 교환은 안 되고 무조건 환불만 되는 거였어. 내가 좋아하는 과자들 잔뜩 있었잖아. 근데 이걸 막 잘 먹고 있다가 이거를 알고 나서 환불 조치를 하려고 나머지 못 먹은 과자들을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심지어 그게 포장지가 뜯어져 있잖아. 포장지가 뜯어져 있는 거는 그렇게 회수 조치가 되면 다 폐기 처분이야. 다 버린다고. 근데 나 그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. 그래서 희쁨이랑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희쁨이도 그런 걸 되게 아까워하거든. 그래서 그냥 카스타드는 그냥 버리는 셈 치고 너무 안타깝지만 그냥 나머지 과자를 우리가 먹자 이러고 지금 먹고 있는데 내가 오리온에 검색을 해보니까 오리온 사이트에다가 그냥 개별적으로 그런 고객센터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메일은 보내놨어요. 이메일 보내놨는데 지금 주말이어가지고 답장을 못 받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. 이걸 어떻게 보상을 처리를 해줄지는 잘 모르겠는데. 와, 그래도 안 드셔서 정말 다행이에요. 맞아요, 진짜로. 와, 진짜 살다 내가 뉴스에서 어떤 식품 문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난 진짜 내가 해당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. 근데 진짜 정확하게 그게 나한테 왔어. 회수 조치가 93%가 진행되고 나머지 7%인 과자가 내 품에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. 저였으면 그냥 버렸을 거라고? 아니 근데 이게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이걸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안 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. 진짜 희쁨이가 날 살렸어. 여러분 뉴스 자주 보세요. 알고 보니 임원진 중에 카스테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. 카스테라가 아니라 카스타드. 따라해보세요. 카스타드. 뭐야 왜 좌우 대칭으로 돼 있어. 카스타드. 카스테란 빵 이름. 오케이. 근데 나도 문의사항에 이렇게 막 적을 때 카스테라 이렇게 적었다가 이게 카스테라인가? 이러고 상품명을 딱 봤는데 카스타드인 거야. 그래서 다시 막 수정하고 그랬어. 에? 자 얘들아 왔어. 오리온의 보상이 왔어. 이렇게 기프트 박스로 왔어요.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. 이 사과문도
같이 왔는데 읽어봐 드릴게요. 최고의 품질과 건강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제품에 생긴 문제로 인해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. 그냥 상품만 덜렁 왔어도 솔직히 기뻤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오니까 참 진짜 이런 거 대처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 잘하네. 내가 아직 내용물을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한번 열어볼게요. 기쁨이가 아까 한번 뜯어놔가지고 열기는 쉽게 돼 있어요 지금. 아유 뭐가 막 잔뜩 들어있네 이거. 아니 나 내가 카스타드 진짜 꽝을 뽑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였네. 똑같이 막 젤리도 왔네요. 당첨이 됐어 아주 그냥. 뭐야 막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지 와클 뭐야 단백질치? 나 예감 치즈 그라탕 맛 쿠스쿠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 초코파. 역시 오리오는 초코파이지. 이렇게가 끝입니다. 아 근데 조금 아쉬워요. 이런 거 그냥 공짜로 받는 입장이라서 뭐 말할 자격 없는 거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뭐가 아쉽냐면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많이 없어.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 봐봐. 여기 초코파이 이거 뭐냐 초코칩 이거 통크지? 통크 초코송이 미츠 이거 뭐야 오징어? 그리고 이거 뭐야 쿠키샌드? 그리고 다이제 아니 왜 겉표면은 내가 좋아하는 과자 다 그려져 있어가지고 막 이런 거 들어있나? 막 기대시켜놓고 여니까 왜 다른 것들밖에 없어? 초코파이 하나만 겹치네? 내가 좋아하는 과자 다 어딨어? 거기서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물어봤었었나?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잘 보내주시겠지 하고 별 얘기 안 했었단 말이야.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왔군요. 뭐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쩌다 보니까 오리온 홍보하는 것처럼 내버렸는데 단품은 드타스카로 했는데 그외 과자들만 온 건에 대하여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카스타드를 반품했는데 왜 카스타드가 안 왔지? 나 카스타드 먹고 싶어.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. 아니 장난이고 어쨌든간 어떤 모든 일이든 가끔씩은 좀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소비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저는 보상을 잘 받았으니 만족하면서 다른 과자들 먹도록 할게요. 그래도 제일 중요한 오리온의 트레이드마크인 제일 중요한 초코파이를 받았기 때문에 전 모든 게 용서가 가능합니다. 초코파이 없었으면 좀 화냈을 뻔.